해운조합 이사장 인선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이 제출한 오인수 당선자의 이사장 임명 승인 요청권을 28일 오후 불승인 통보했습니다. 2093개 해운선사단체인 해운조합의 이사장을 맡기에는 해운 분야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력이 부족하다는 게 불승인 배경입니다. 정우택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인 오인수 씨는 지난 25일 열린 해운조합 임대의원 총회에서 참석한 21명의 대의원 중 12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해운 비전문가인 데다 정치권 출신인 이른바 정피아 이력으로 여론의 호된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해수부의 불승인으로 1년 9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해운조합의 경영 공백 사태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조합은 한동안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